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설날 특집 방송 대선 후보들의 심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특집 방송 중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지지도 1위 문재인 편입니다. 어떤 분이 왜 문재인은 분석해주지 않느냐면서 본인이 문재인에 빙의하여 WPI 검사까지 하시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그 분의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교수님, 지난 방송에서 정치인들의 심리 분석을 해주신다기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파파이스 잠룡에 대해서 문재인 씨를 끝내 다루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너무 아쉬웠거든요.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은 잠룡의 뇌 덕분에 언제부턴가 저의 제1언론이 된 정치 팟캐스트를 그동안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여 왔는지 처음으로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답니다. 나는 그 말들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방송을 듣는 저의 시각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더 자유로워졌달까요? 아무튼 문재인 씨는 현재 지지율 상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WPI라는 깜찍한 측정 도구가 있는데 재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방법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진행 중인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노고가 많이 들지만 문재인 씨 한 명에 대해서라면 빙의 WPI로 곧장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재인 씨로 빙의해서 WPI 검사를 했고 그 프로파일 결과를 교수님께 의뢰드립니다. 저 같은 선무당이 봐도 WPI로 인물을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됐거든요. 사실 저는 문재인 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지지를 했지만 내가 왜 지지했는지를 생각해보니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라면 정말 끔찍하다라는 그런 절박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보다는 문재인이 더 여성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 같긴 했어요. 여자, 남자 이렇게 생식기로 나누지 않고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씨의 행보를 보면서 실망감이 생겼어요. 사실 이게 결혼 전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결혼하고 단점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겠어요. 저는 문재인 씨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한사코 거절하면서 나는 참모용이라고 고사했다는 일화에 이게 자신의 쓰임을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치한다고 나서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런 징그러운 욕심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참여정부 초기에도 민정수석 1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내려왔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으로 부랴부랴 다시 왔었어요. 지난 대선 때도 한참 뜸을 들이다가 등 떠밀려 나선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참 욕심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가 쓰여야 할 때는 그 쓰임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매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저는 지난 대선 때는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염원 그리고 노무현의 친구라는 것을 통해 MB 이전의 노무현 시대를 문재인에게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좀 더 선명한 태도,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겠다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문재인은 여전히 난 뭘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이 정 원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등 떠밀려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지난 총선 때 호남이 자기를 버리면 정계를 떠나겠다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호남에 가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해요. 이건 확실히 등 떠밀린 게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뭘 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가 자기가 선거의 여왕이라면서 자기가 새누리를 대표한다고 선전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결혼할 사람이거나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지내기에는 문재인 같은 사람 저도 참 좋아요. 그리고 저도 문재인처럼 살고 싶거든요. 배려심도 깊고 예의도 바르고 얼마나 신사다워요. 참여 정권 때도 밑에 사람들에게 꼬박꼬박 존댓말 한 걸로도 유명하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원칙주의자라고 평할 만큼 청렴하고 인성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나라의 변화를 만들어줄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인품은 좋지만 떡을 나누라 하면 절대 자기를 위해 큰 조각을 가져가지 않을 인간, 그러나 어떻게 나눠 먹을지 몰라서 도둑맞을 인간이라고 말했다가 주변의 문재인 지지자 친구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나도 문재인 좋아하는데 진짜 제대로 대통령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데 왜 이런 말도 못하게 하는 걸까요? 박사님,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박근혜도 로맨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로맨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맨이 많다고 했는데 혹시 문재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참 재밌는 사연을 주셨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나오신 분들의 심리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만약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심리는 결코 정상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 사람인가라는 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게 뭐 이 심리학이나 또는 사회과학 일반이나 뭐는 심지어는 정신의학에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아주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심리적인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평균적인 기준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기본 특성이라는 거 먼저 가만히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비정상인 인간 중에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한다는 말입니까? 네, 비정상인 사람을 정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아주 비정상적인 위치에 놓는 것이 바로 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중의 심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일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상인 대통령 아닌 정상인 정말 그러네요. 대한민국 표준 분포표의 평균치에서 한참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정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 평균치 사람들을 뽑으려 하기보다는 항상 뭔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으려 하다 보니 항상 비정상을 뽑았던 것일까요? 사연에도 이미 지적했지만 문재인 씨는 현재 지지율상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의 심리에 대해서 WP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문재인 씨의 성격을 검사했다. 아주 깜찍한 생각이시죠. 사연 주신 분은 아주 깜찍한 도구라고 WPI를 언급을 했는데 네, 그 프로파일 결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달라니 프로파일로는 아주 전형적인 로맨티스트로 나옵니다. 문재인 프로파일은 문재인 씨가 직접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연 주신 분이 문재인 씨에게 빙의하여 마치 내가 문재인이다 하고 검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비교적 일치하고 사실은 로맨티스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트러스트도 거의 로맨티스트 성향만큼 일치하고 그 다음에 휴머니스트 매뉴얼도 비교적 일치한 편이고 아이디얼리스트 셀프도 일치하고 컬처가 높고 에이전트가 조금 개입이 있고 그 다음 리얼리스트가 높고 릴레이션이 조금 개입이 있는 상당히 도도하고 우아한 로맨티스트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도도하고 우아한 로맨티스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통령한테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하는가? 그거에 달린 문제지 이 특성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거는 전혀 없어요.
이런 로맨티스트의 특성은 사실은 상당히 멋있는 20대 아가씨를 연상을 하면 됩니다. 문재인 씨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분이 상당히 잘생겼다, 인품이 훌륭하다, 참 그러면서도 반듯한 분이다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의 심리 프로파일도 상당히 우아하고 깔끔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젊은 아가씨를 연상을 하는데, 뭐 대통령 후보로 놓으신 분은 젊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를 참 잘 먹은 60대 초반에 어떤 분을 연상을 해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은 이상하게도 문재인 씨의 행보를 보면서 실망감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그걸 결혼 전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결혼하고 단점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겠어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주 우아하고 나름대로 깔끔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 아가씨는 결혼 전에는 최고의 신부감이죠.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조숙녀가 결혼을 해서 계속 그 요조숙녀의 모습을 보일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뭐 하자고 결혼을 했나 라는 자괴감이 시달릴 수 있다는 거 혹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에이,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징그러워요. 불결한 거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을까요? 그건 뭐 제가 뭐라고 하기 힘드네요. 과도하게 깔끔을 떨고 과도하게 이 정색을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그건 조금 다르겠네요. 어쨌든 사연에서는 이분은 과거 문재인 씨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는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 또 상당히 사심 없이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할까요? 사실 문재인 씨가 본인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참혹하게 느끼는 적폐를 일소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재인 씨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착한 사람이 뭐 일을 잘한다, 또는 착한 사람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또는 되려는 사람을 선택을 할 때는 저는 많은 경우 그것이 마치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질문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대통령은 뭐 5년하고 말고 배우자는 평생을 같이 사니까 또 그 무게감은 상당히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가장 좋은 사람, 또 내하고 결혼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군 중에서 최고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최고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 없다면 거기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한 명씩 제외하고 남은 최후의 사람이 바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심리가 아주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문재인 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우작감으로는 최고의 분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물론 문 씨 아저씨, 반 씨 아저씨, 이 씨 아저씨, 이 세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나이가 서로 차이가 나니 안 나니 그런 거로 나이는 일단 빼도록 합시다. 그 대신에 그분이 풍기는 이미지, 느낌, 또 얼마나 진실할까, 뭐 얼마나 신중할까, 얼마나 듬직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다 던져볼 때는 문 씨 아저씨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사연 주신 분, 지난 대선 때는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염원, 그리고 노무현의 친구라는 걸 통해
MB 이전의 노무현 시대를 문재인에게 기대를 국민들이 했다. MB 이전의 노무현 시대 비교적 자유롭고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바뀌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문재인 씨는 과거에 뭐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싸울 때 지난 대선에서 난 뭘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정 원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줬다면 물론 그래서 그분은 떨어졌고요. 하지만 박근혜를 교권하니까 아 진짜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 나라의 적폐를 해소하는 사람은 저렇게 조금 미지근한 답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화통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강한 열망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거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그게 가지는 게 정상이죠. 비정상에 속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다시 또 우리는 정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또 처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어떤 걸 기대하셨나요?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연애를 할 때 그 사람과 사귀기 전 어떤 걸 기대하셨나요? 그 기대가 만족되었나요? 막연하게 기대하고선 내 기대와 다르다고 상대에게 실망하고 괴롭히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왜 매번 대통령이 될 때는 높은 지지율을 얻고 되는데 임기가 끝날 때는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걸까요? 오바마처럼 퇴임 연설 때 박수 받는 대통령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황심수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연구는 후보 A는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는 전략적 기업인 이미지, 후보 C는 과거 운동권을 지지했던 진보적 이미지 등으로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국민 인식 투사와는 다르며 한 후보에게 각 유권자 집단이 투사하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여러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각 정치인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 동참해주세요. 잠룡 한 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 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 3,000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2월 중순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0명의 후원자께서 금전적 후원에 멈추지 않고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을 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출된 후 2017 조기 대선 후보 심리 분석 연구의 내용을 알리는 심리 콘서트가 전국 각지에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141분께서 참여해주셨기에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후보 중 한 정치인의 반쪽, 그리고 갈비뼈 3개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3,000명 청취자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합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규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뭔가 좀 비정상적인 특성 또는 그분의 일관되지 않은 거, 뭔가 찜찜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언급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동시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분이 한 점 부끄러움 없고 또 품격 있고 또 그러면서 너무나 선하고 또 멋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박근혜를 거의 여왕으로 또는 여신으로 모시는 그 박바들의 심리하고 너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좀 쪽팔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찍어보고 싶어요. 그게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씨가 호남에 가가지고 호남이 자기를 버리면 정대를 떠나겠다. 사실은 그 이야기 했을 때 저도 웃겼어요. 아니 그냥 내가 그만큼 정계를 떠나겠다는 각오를 할 만큼 간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걸 뭐 정계를 떠나겠다. 떠나지도 않을 거면서. 또 이제 호남에 가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정권 교체만 하면 지금 국민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갑자기 또 본인도 전지전능하고 만능의 문제 해결사인 것처럼 나오는 거. 이거는 박근혜가 그래서 저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선거 여왕이에요.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분이 지금 본인의 있는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정상이나 또는 평균의 사람으로부터 극단으로 자기를 포지션하면 할수록 어쩌면 자기가 가장 대단한 사람이고 또 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질문은 들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나와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을까 뭐 이런 자기의 결혼의 배우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으면 문재인 씨 같은 사람 참 괜찮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 내가 아는 참 괜찮은 듬직한 믿음직한 그런 친지 중에 한 분 또는 내가 좋아하시는 존경하는 분 한 분 정도로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을 두고 있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 배려심 깊고 예의도 바르고 신사답고 또 나름대로 한 자리도 하셨는데 그렇게 욕도 안 얻어먹고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대로 최고의 원칙주의자 문재인이 친구 노무현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실만 그런 분이니까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 잘 지적했어요.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폼 잡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변화를 만들어줄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뽑는 게 대한민국에서 본인이든 타인이든 인품 잘난 사람을 뽑는다.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게 마치 저는 도둑맞은 느낌도 들고 사기당한 느낌도 드는데 그때 도둑을 보고도 도둑이야 소리를 못하고 언젠가 그 사기당한 거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런 식의 우리 그냥 참고 기다립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냥 서로 같이 슬퍼하고 서로 그냥 동두드리면서 그래 남 있지? 이런 분한테 이 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어떤 변화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선거 공약 또는 뭐 대담집 이런 데서 나오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보면 이루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형편이 안 되면 결국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냥 내 대통령으로 있는 5년 동안에 그냥 참고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나라의 변화 이야기하면 그냥 검찰 개혁하겠다, 뭐 대학을 교육을 바꾸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당신의 인품이나 당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씨한테 그런 부분을 이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알아요. 그게 뭔지, 그런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그러면 나도 그런 부분이 뭔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진짜 문재인 씨든 뭐 반 씨 아저씨든 이 씨 아저씨든 하나만한 그 이야기 들은 거 그냥 반복하는 거 왜 없다는 그 답답함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바뀌기를 원하는데 대체 내 삶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뭐가 바뀌어? 뭐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선거한다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온 인간이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인간도 뽑고 나면 국민들 앞에서 쇼한 거지 실제로 제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득하면서 이뤄내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안 이룬다고 누가 가가지고 너 왜 농땡이 쳤어 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분이 좋은 분이다 라는 거로 우리를 대표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참 여러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능력을 보여라 할 때 대체 무슨 능력을 보여?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러려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이 최소한 이거는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뚜렷한 기대와 희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충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잠룡 이미지 분석한 결과도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없고 그냥 막연히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진짜 제대로 대통령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 또 내가 대통령에게 충족하고 싶은 욕망 그거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줄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분명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황심소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많으니까 결혼 말고 취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소서라고 쓰고 자소설이라고 읽는 그것을 쓸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쓰나요? 막연히 이름 있는 기업 혹은 연봉이나 복지가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저절로 성장하고 전문가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나요? 그러고선 내 기대와 달라. 이 회사는 완전 엉터리야 하고 다음 회사를 갔더니 또 기대와 다르진 않았나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뭘 기대했던 걸까요? 막연하게 나도 성장하길 바라고 그러면서 월급도 많이 주고 시간도 널널한 그런 곳에서 보람도 느끼기를 바라진 않았나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나요?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현재 나의 마음이 이 심리 상태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를 괴롭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나 말하는 돈, 경력, 그냥 하는 거야.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뻔한 답이 아닌 마치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WP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check.wisdomcenter.co.kr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와 함께 고민 사연을 적어 셜록황 지메일 sherlockwha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속 시원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프라이빗한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전화 02-6207-7430입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막연히 지금 사연 주신 분은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 로맨이라고 하는데 뭐 문재인이 로맨인데 박근혜도 로맨인데 박근혜는 문재인이라고 그러면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참 돌아버리겠죠. 로맨도 다 종류가 다양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로맨이었고요. MBA 대통령도 로맨이었어요. 로맨이었어 문제가 아니라 그 로맨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마지막 사연 주신 분이 이런 질문을 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맨이 많다고 했는데 혹시 문재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대선 잡룡들의 심리 분석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문빠라고 이야기하죠. 문빠, 품파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문빠는 옛날에 노빠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요. 심지어는 박사모라고 하는 분들하고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본인이 지지한다고 믿는 어떤 그럴듯하고 번듯한 인간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거의 맹목적인 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거나 또는 그 사람이 진짜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살고 있는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요 사실 안 던지려고 그래요. 왜? 그럼 질문을 직접 하는 거는 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칭송하고 무조건 훌륭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맹목적인 생각을 외에는 다른 걸 안 하려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재인 씨 어떤 분이에요. 아 이래서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래서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문재인 씨는 문재인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저런 XX 같은 놈 이러면서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서는 그것이 문재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지도자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연 주신 분 문재인 씨에 대해서 빙의한 거를 제가 또다시 문재인 씨로 저도 빙의를 해가지고 문재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문재인 씨를 빙의한 문재인 씨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를 빙의한 분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마음으로 빙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문재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국민들하고 무엇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려면 문재인의 골수 지지자 소위 말해서 문파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의 메시지에 초점을 기울이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 그거는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 않는 사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또 똑똑히 알아차려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안에 있는 파쇼,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드는 또 다른 절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독재자는 아니고 독재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독재자 또는 박근혜와 같은 그런 웃기는 전제군주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편하지도 않고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가 문재인의 마음을 잡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씨의 행동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문재인 씨가 집권하면 최순실은 감옥에 있을 것이고 최순실 옆에서 최순실의 보좌를 받는 박근혜 씨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문재인 씨는 그런 분명한 또는 강력한 행위를 할 것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씨로 빙의해서 사연을 제게 보내주신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궁금하신 게 해소가 되셨나요? 아니면 뻔히 알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다시 제게 했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떤 분이 우리를 잘 대표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끊임없이 또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이재명 씨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기대해 주세요. 네,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에서 문재인에 대한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혹시 뭔가 시원하지 않다, 여전히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문재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 덮어놓고 정권교체를 이룰 사람은 문재인뿐이라고 정해놓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선은 왜 하고 투표는 또 왜 하는 걸까요? 문재인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기획, 작가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이었습니다.